이제 완연한 아니 아주 본격적인 네. 가을입니다. 네. 쌀쌀하죠. 아, 쌀쌀해요. 네네. 네. 잠시 훈훈하게 해드릴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네. 우리 유난히 아빠에게 집착하던 159회. 네. 159회로 가야 돼. 159회. 아, 159회. 네. 아, 양궁하던 친구인데. 아, 맞죠. 6학년 학생인데. 네. 더군다나 또 싱글데디였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지. 맞아. 그래, 맞아. 아. 아빠 맨날 뽀뽀하고. 아, 그거 한 번, 몇 번 말해. 쓰레기 버리러 나가셨는데 네, 왜 아빠 연락 안 된다고 신고한.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네. 아, 열받다. 훈훈한 소식인가요? 네, 그렇죠. 어? 반가운 근황이 있습니다. 네네네. 네. 어머, 어머, 뭐야, 뭐야, 뭐야. 양궁. 단체적 금메달. 네. 엄마랑 엄마하고도 네. 너무 너무 자랑스러워. 저런 표현 너무 좋다. 안녕하세요, 오은영 박사님. 오은영 박사님 때문에 좋아졌고, 이번에 양궁 협회에서 이렇게 금메달도 땄습니다. 오, 여기 진짜 올림픽에 나가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머머, 나도. 사실 금메달도 금메달이지만 우리 금쪽이 얼굴이 딱 밝아졌잖아. 금쪽이 달라. 네, 그게 금메달이죠. 아니 우리 금쪽이가 물론 학교에서는 아직 완벽하지는 않대요. 하지만 네. 점차 좋아지고 있고 노력하는 중이라 그러니까 저희가 기대가 됩니다. 오 박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이런 이제 사연이나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요. 이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 뜨거운 마음이 확 올라옵니다. 근데 아이들이다 보니 또 한 걸음 뒤로 갈 때도 있고 또 잘 지내다가도 어떤 날은 어려움이 보일 때도 있어요. 지금 우리 금쪽이는 학교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럴 때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변화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응원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금쪽이 너무 대견하네요. 네. 네. 야, 그럼 가슴까지 훈훈한 우리 금쪽이 사연에 이어서 오늘 찾아주신 금쪽 가족은 누구신지 모셔보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온 가족이 이렇게 축동하신 저분이 이렇게 또 세 분이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나요? 이렇게 한꺼번에 나오신 적이 처음이에요. 네, 의자를 네. 이렇게 세 개를 넣은 적은 네. 처음인데 네. 되게 좋네요.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4살 송어준이랑 6개월 된 송유경을 키우고 있는 엄마 윤지현입니다. 네. 아빠 송지훈입니다. 네, 전 할머니입니다. 네. 너무 젊으세요. 네. 진짜 예쁘시다. 아니 근데 우리 두 분은 특별히 소개해 주신 분이 장모님이요. 네? 장모님. 장모님이요? 아~ 알고 지낸 사이. 아~ 장모님하고 알고 계시는 사돈끼리 알던 네. 사이였구나. 네. 아니 그래가지고 얼마 만에 결혼을 하신 건지. 만난 지 두 달 만에 이제 그냥 같이 어머나. 했고요. 지냈고요. 1년 지나고 결혼했어요. 동거를 빨리 두 달 안에 이제 빨리 하신 거네. 어머님들이 도와주는데 뭐. 야, 그럼 아이도 금방 나왔나요? 아이는 좀 오래 걸렸어요. 2년. 2년 동안. 그렇게 걸리진 않는데. 네. 아유 그러면은 뭐 너무나 소중하게 우리 금쪽이가 태어났을 텐데 어떤 금쪽일지 궁금합니다. 우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우. 귀여워. 아우 이뻐라. 아이 귀여워라. 아나. 엄마의 생일 축하합니다. 와! 하트. 양손 다 해줘야지. 하트. 너무 귀엽다. 우리 보기엔 너무 귀엽다. 아, 그런데. 아니, 그게 말이 아니야, 봐. 그렇게 해놨다, 어준이가? 어이구, 말하는 것 좀 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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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준이 여기 아이고, 있어 아이고, 엄마 아이고, 간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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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언제 괴롭혔어 왜 할머니를 벽에로 던지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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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밑에 있는데 어 뭐하는 행동이야 그게 지금 아아아 귀여워 우리가 봤을 땐 귀여워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예. 예.
그래도 우리 그 금쪽이가 저렇게 떼쓴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3, 4살 때부터, 3살쯤 됐을 때부터 말보다는 행동이 먼저 나갔어요. 깨물거나 때리거나 먼저 하기 시작하더니 이제 말하기 시작한 후로부터는 말 대답을 많이 하고 사랑을 주고 키웠더니 아이가 저희 셋한테만 조금 버릇없이 버릇. 행동하고 네, 특히 할머니한테 많이 그래요. 네, 안경을 쓰는데 좀 기분이 안 맞으면 안경을 벗어 던져요. 아이고. 자기 안경을? 네, 아이고. 자기 쓰고 있는 안경을 벗어 던져요. 그게 가장 심한 행동인가요? 네. 아이가 알 수 있는? 네. 뭐 던지고 이러는 게? 네. 자, 우리 소중한 금쪽이 어머니 말씀으로는 약간 오냐오냐의 부작용인 것 같기도 한데 이제 3대 일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어준아, 어린이집 가야지. 성어준. 어준아. 아유, 귀여워라. 일어나, 엄마 머리 말리러 갈 거야. 얼른 와, 그러니까 너도 치카치카 해야 돼. 8시 넘었어, 지금. 아침잠이 있구나. 아주 시해. 아이고, 여기 다 눌렸다. 귀여워. 이쪽으로 잤구나. 덥다고 옷 벗지 마, 어준아. 어제 콧물 나오니까. 알았지? 때도 안 부리네, 아침에는. 뭐야? 어머. 어머머. 뭐야? 어머. 어머머. 뭐 15분 만에? 아니, 고등학생보다도 빨리 준비하는 것 같아요. 어준이가 다 해야 되는데. 어준아, 그럴 수 있어? 언니 주무셨어요? 아싸 와. 어준이 아싸? 아, 할머님이 1층에 계시고 주택에서. 네.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거 챙겨오라 했어요. 아, 가방이라고? 네. 너 다시 되돌려달라던데. 어제 어준이 가방이가 이거하고 뭐 빵도 들었던데? 엄마는 이제 또 회사 가는구나. 손가락 여기 들어간대. 할머님이 등원시켜주시는 아가씨, 10월달 다 갔어. 함께 언니가 그래요. 왜? 날이 더워요. 왜? 엄마, 친정엄마 같네요. 치마 짧다. 더워요, 더워요. 가게에 있으면. 왔다 갔다 춥잖아. 어머님이 가게를 하시는구나. 원래 학습지 하다가 그만두고 카페 1년 정도 됐어요. 네. 알았지? 선생님한테 드려야 돼? 되게 얌전하다, 아침부터. 아, 엄마 착해 안 갖고 왔다. 아유, 이뻐. 언니, 깼죠? 누가 깨웠죠? 아직 혼자 두면 진짜 위험한 안 되는 나이입니다. 네. 네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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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이고, 토했어. 출렁거렸나 보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토했어요. 네 딸이 토했는데 인상 왜 그래? 너 정말. 네 딸이 토했는데 왜 인상 왜 그러냐고. 아이고, 유경이 혼자 울었어? 엄마도 갈아입어야 돼. 지금 마음이 급해요, 마음이 급해. 엄마가 아침에 너무 바쁘다, 출근해야 되니까. 꼭 갈아입혀야겠어요, 냄새 엄청 나던데요? 유경아, 응. 엄마 갔다 올게. 갈아입히고 가라. 갈아입히고 가라. 갈아입히고 가라. 아유, 어떡해. 그치, 아이, 할머니 힘드시죠, 네. 아이고. 어머니 이거 작은데요? 이거 적다고? 네, 얼굴이 안 돼. 여기를 꺼내야 여기 잠가졌잖아. 엄마 뚝딱이를 다 따야지. 뚝딱이를 다 따는데 단추를 풀어야 돼. 어머니 뒤에 단추는 몰랐어요. 왜 어머니 마음이 급하죠? 그래. 저런 실수 많이 하게 돼요, 어머니 마음이 급하면. 어쩌다 할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인사. 다녀오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녀오세요. 아직까지 우리 금쪽이는 너무 의젓합니다. 아직까지 뭐 어머님만 그쯤이에요. 어머님만 지금. 알겠어, 할머니 빨래 널고 올게. 아우, 힘드시겠다 진짜. 끊임없는 육아, 살림. 육아는 어떻게 나눠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분이서? 육아는 아침엔 남편이 제일 먼저 출근하고 나면 네.
제가 한 시간 뒤에 출근하고요. 그 뒤로는 이제 어머님이 독방 육아하시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머님은? 9시부터 저희 퇴근하는 6시 반까지. 아니 근데 그러면 이제 할머니께서 이제 육아를 담당하시고 가사일은 어떤 식으로 나누시는 건지? 왜냐면 그러면 가사일이 더 많아 사실. 가사일 애기들은... 진짜 많아. 돌아서면은 진짜 청소해야 돼. 젖병 빨고 아이들도 옷 빨아야 돼. 삶아야 돼. 저는 가사일은 대부분 빨래나 이런 거 남편이 도와주는 편이고요. 제가 시간 날 때 뭐 설거지나 이런 거는 하는 편이고요. 시간 날 때 그냥 가끔씩. 네. 보니까 할머님이 다 하시는 것 같아. 아, 할머님과 남편이 많이 도와주시네요. 네, 어머니가 워낙 바깥에서 오래 일하시니까요. 와. 할머니 왔다. 그렇지. 어서 오시오. 아기 잠바줘. 아기 잠바줘. 응, 내가 아기 봐줄게. 아기하고 있으니까 힘들어. 아, 얼마나 힘드실 텐데. 아이고. 이쁘고. 어째 발에다가도 뭐 많이 붙였네. 발이 저려. 아이고. 그러니까 혹시나 이러고 붙여봤어. 그랬어? 아픈 데 뿐이 없어. 고생하네. 그래도 어쩌겠어. 이 녀석도 식구라 봐야지. 날 새면 지금 엄마 아빠는 나가본디. 밤에 오고. 아휴, 체력이 안 되죠. 사실은 한 명도 힘든데. 진짜 고생해. 애기 하나 보기도 힘든데. 내가 아직 회복이 안 되어놓을게. 그래구나. 그리고 여기 작년에 허리 건드려놨지. 올해 갑상선 했지. 갑상선이면 또 필요하면 안 되는데. 아하. 응? 전번에도 방사선하고 저거 종합병원에 가 한 보름 있었나? 맨날 한 번도 안 오더라고. 근데 마음속으로는 서운했지. 서운했겠다. 그래. 서운하지. 아니 차로 뭐 종합병원 3분 거리도 안 돼. 그렇게. 한 번도 오지도 않더라고. 서운했겠다. 이럴 때도 이렇게 속마음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 그러. 않아. 우리 며느리, 우리 며느리는 모르는 일인데. 그럼 쉬는 날은 없어? 쉬는 날은 없지. 왜냐면 며느리가 안 쉬니까. 며느리가 쉬어야 내가 쉬는데. 그리고 쉬는 날이 없지. 그리고 쉰다 해도 또 아기가 내려오면 또 마찬가지요. 죽어도 쉬고 싶으니까. 나는 솔직히 힘들대 이제. 왜냐면 그렇게 내 몸도 추스려야 된디다가 속에 다치면 뭐 그 속병 생겨. 그래서 병 생겨. 힘드시겠다 진짜. 아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아니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 때도 있죠. 네네. 그래도 또 아기들을 보면 너무 이쁘니까. 네. 아니 근데 어쨌든 몸은 힘드실 것 같아요. 힘들죠. 그건 사실이죠. 몸이 힘든 거는 사실이야. 예전에 아들 키울 때 그 연세가 아니시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걸 이렇게 잘 또 이겨내고 계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이렇게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조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봐주시는 집들이 꽤 많아요. 네. 장점이 있겠죠. 네. 부모님들이 육아를 또 많이 참여하시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베테랑이세요. 아, 그렇죠. 옆에서 보면 네. 역시 엄마 우리 키운 거 맞네. 그래요. 이렇게 아, 그렇죠. 실수가 전혀 없으시고 네네. 이럴 땐 또 이렇게 마음이 편안할 것 같아. 일하더라도 계속 네. 믿고 맡기게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이 쭉 살아오면서 내 안에 기준들이 생겨 있단 말이에요. 이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래서 훨씬 좀 편안하게 키웁니다. 편안하게는 근데 조금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약간 아이를 키우는 데의 기준이 뿌리처럼 좀 단단해서 웬만한 거에 좀 흔들리지 않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를 늘 일관되게 대할 수 있는 게 편안함이고요. 맞아요. 또 하나는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사람이 한 이제 60 이상 살다 보면요. 그 젊었을 때 막 아둥바둥한 게 엄청나게 중요한 게 아니었네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아유 괜찮아. 이렇게 되니까 아이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는 좀 받아들여진다라는 경험들을 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이가 좀 뭐 자신감이나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이 상승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장점이 네. 많네요. 네. 그래 용돈 많이 드려야 돼. 맞아요. 카페 왜 하겠어요? 어머님 용돈 드리려고. 아, 안 아무런 거 보상을 못 받으시나요? 하나도 잠깐만. 안 줘요? 이건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안 줘요? 용돈은 드리죠. 근데 이제 육아에 대한 용돈을 못 드리고요. 그건 드려야 돼요. 그건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요. 진짜 안 돼요. 이모님 쓴다면 그 가격이 얼만데. 아니 세상에 돈이 전부는 아닌데 그게 드려야 돼요. 지금 어머님 제로 할증 무슨 아니에요. 자 저희가 간지러운 것을 긁어드린 듯한 그런 기분이에요. 자 그런데요. 네네네네.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아, 네. 나눠야 될 얘기가 많은데요. 근데 이제 일단 보니까 양육자가 여러 명이니까 또 쉽지 않고, 그리고 혹시 그렇게 키워서 애가 조금 지금 또 이렇게 때를 쓰나, 뭐 물건도 던지나, 뭐 이제 이런 고민도 되실 거고요. 이런 것들은 다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어준아, 케첩 해줘? 응. 아니. 어준이 밥 안 먹어도 되는데 그때 밥 먹었는데. 성어준, 그만해. 어준아, 조금만 줘요, 조금만. 조금만 줬잖아. 밥 먹이는 게 진짜 일이야. 이거 진짜 일이에요. 진짜 그냥 밥 먹을 때보다 씨름이야. 다섯 번 먹고 가. 한 번. 두 번. 어머, 그래도 착하네. 먹으라고 하니까 또 먹어요. 아빠처럼 혼나 볼 거야? 가. 혼내 말아들어. 아니, 이가 나서 그런가 계속 씹으려고 계속 그거에 젖병을 잘 안 먹으려고 그러더라. 어, 먹으려고. 무슨 또 사탕인 거 밥 먹다가. 왜? 사탕이잖아. 왜? 빨리 쓰레기통에 버려. 왜? 할머님은 모르신 거네요. 다섯 숟가락 먹은 줄 모르시고. 누가 사탕을 더 밥 먹은디? 밥 네 번 먹으면 수저로 하나씩. 어준아, 밥 먹어서 사탕 먹어요 라고 예쁘게 말해야 돼. 헷갈리겠다. 애기가 헷갈리겠다. 중간에서 힘들겠다. 어, 애기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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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더라. 들어가서 쓰레기통에 버려. 10시에 밥 먹고서. 억지로 먹어가지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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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니, 근데 저건 좀 너무 심하게 토했어. 오, 분수 토를 했네. 어우, 정말 맛있는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오빠, 세워. 아이고, 내려. 아까 배고팠나 보다. 그러니까 밥을 억지로 먹일 것이 아니에요, 지금. 괜히 나, 괜히 나 때문에 또 그렇지만 서울시 성어준이 막혔나 보다. 괜찮아 어준아, 괜찮아. 맞아, 억지로 먹으면 안 돼. 그걸 몰랐어요. 그치. 그러니까 괜히 또 할머니가 미안한 그런 거야. 걸로 막 싸우게 될 것 같아. 어, 할머니가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할머니 입장에서 미안하지. 어준아, 엄마 다녀오셨어요. 엄마 다녀오셨어요. 아, 이거? 트리코 갑니다. 자, 애기들은 엄마 오면 저렇게 좋아해. 유경이 여기 태워봐. 어준아. 치워. 치워. 너 이거 봐봐. 이렇게 하면 엄마도 밟고 할머니도 밟고 유경이도 밟고 다 밟잖아. 어준이 거기에 굴러서 넘어진다. 그거 밟으면. 엄마 다섯 셀 거야. 치워. 하나, 둘, 뭔가 이제 엄마가 일하면서 지쳤어. 집에 오면 육아에 힘이 좀 없나 보다. 짜증, 그치. 나지. 어머, 하지 마. 그니까 치우라고. 하지 말라니까. 어머, 또 정리한다 또. 응. 누구요? 들어오세요. 아빠 왔다, 어준 아빠. 아이고, 나는 이제 인수인계승계 들어왔어. 어머니도 퇴근해야지. 쉬셔야지. 퍼즐 치워 이제 다 놀았으면. 아니, 우리 퍼즐 안 맞췄잖아. 그럼 아빠랑 같이 맞춰 얼른. 아빠 오자마자 또 이제 네. 육출. 어준아, 이거 정리하고 가자 이제. 뭐 버려도 돼? 하고 싫어하고 쫓아넘으면 되지 뭐. 그 별일이라고. 아, 지는 싫어하면 아주 지는 너무한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지금 두 분 다 굉장히 육아는 힘들어하시네요. 그러네. 애 때문에 싸운다니. 그러니까 애 때문에 싸워. 아빠 하고 싶어요. 얼른 하고 가요. 헤어지라. 무서워. 아빠 어준이가 아빠 무섭대요. 한 분은 좀 해줘야지. 이제 퍼즐 내일 하고 그냥 가 씻고 자. 아니야, 그냥 어준이 그때 탔고 또 가는데. 자동차에 타면 자동차 굴러가서 머리 쿵 찍어 바닥에. 어준아, 할머니한테 누가 고함을 지르나. 야, 근데 금쪽이는 지금 혼나기만 해. 봤을 때 이 시간에 잠깐 5분이라도 놀아주고 싶어. 칭찬받는 일이 많은데. 아니, 혼날 일이 뭐가 있지? 이리 와. 이리 와. 치워. 이리 와.
지효 지효 얼른 이리 와 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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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혼이 나야 어? 이리 와 맨 맨 있어 맨 맨 네가 자꾸 엄마. 말을 안 듣고 네가 자꾸 어? 네가 자꾸 말을 안 듣고 어? 말 안 듣고 없어 지금 어? 네가 자꾸 말을 안 듣고 말을 안 듣고 자꾸 하지 말라고 했지 말을 안 듣고 자꾸 말을 안 듣고 말을 안 듣고 자꾸 할머니한테 하지 말라 했잖아 나쁜 행동이라고 엄마 분명히 얘기했잖아 아픈 맴매를 찾아야겠어 정호준 어? 아이고 세상에 어머니 말 무서워 안 아프니까 네가 자꾸 이 정도면 진짜 얌전한 아이예요 아픈 맴매를 찾아야겠어 정호준 어? 아니야 이리 와. 아니야 아픈 맴매를 찾아야 아니야, 네가 아니야. 아픈 맴매를 찾아야 어? 아니야 엄마 안 할게요 야 아픈 맴매를 찾아야 엄마 또 손을 손을 맞아야 네가 정신을 어? 성호정 말할게 엄마 날만 이뻐해 그래서 잘못한 건 잘못해야지 뭘 혼내 놀아주지도 않았으면 아니, 아버님. 아니 아버님이 혼내요 어. 아버님이 혼내 오늘 오마사지 만나 어. 아버님 이거 이거 왜 다 정리된 것던가에 다 엎었냐고 굳이 왜 아빠 오니까 새로 하려고 했지 그래 놀려고 한 사람씩 해야지 엄마한테 가서 방에 손 놨는데 또 아빠가 뭐라 하면 쓰겠냐? 그래 한 사람이 혼내면 한 사람은 달래야지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럴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잠깐만요 끊어봅시다 네 끊어봅시다 네, 아니 우리 이제 영상을 보면요 일단 엄마와 아빠는 어떠한 육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걸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맞아. 이게 할머니. 어떻게 보면 할머님 뒤에 조금 다 숨는 느낌이 저는 들어요. 아 물론 안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되게 사랑하고 잘 키우고 싶은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애들이 배고파 그러면 누가 제일 벌떡 일어날까요? 엄마. 그렇죠. 그게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댁은 육아를 싫어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마음 안에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나라는 게 엄마 아빠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님이 거의 대부분 그 주도적인 육아를 하시니까 약간 그 뒤에 있구나. 숨는다기보다는 좀 뒤에 있구나.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그리고 또 양육 상황에서 사공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 하나 낼게요. 애가 울어요. 근데 받아들여줄 수 없는 것을 해달라고 때를 부려요. 이때 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선책을 제시하는 것도 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그걸 해야 되는지 먼저 물어볼 것 같아요. 아, 물어본다. 왜 꼭 그걸 먼저 해야 돼? 아, 네. 할머님. 네, 할머님. 안아주고 토닥토닥 하면서. 뭐 하고 싶어? 다 셋 다 어떻게 다르고. 그러니까 셋 다 다르고.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거.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이를 두고 이 세 명의 어른들이 이 상황에서 다 사랑의 말을 한마디씩 해요. 심지어는 다 다른 말들이야. 그럼 이제 아이는 좀 혼란스럽겠죠. 혼돈이 오죠. 왜냐하면 어리니까. 그래서 이 댁은 지금 여기 상황에서 보면 비일관된 양육, 비일관된 훈육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금쪽이는 눈치를 보죠. 눈치를 본다는 거는 이 사람의 기분 상태에 따라서 내지는 왔다 갔다 하는 이 사람들의 기준에 그냥 내가 맞추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아이는 이 일관된 내가 살아가는 데 가장 근간이 되는 기본 원칙을 배워서 내 안에서 내재화를 잘 못 시켜나가요.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되면 되게 불안해요. 왜냐면 원칙이 있으면 안 불안해요. 근데 원칙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사람들이 되게 불안하거든요. 어디에 맞춰야 될까? 불안하니까 아이한테 영향이 많이 가죠. 근데 지금 문제는 이제 금쪽이가 만 4살이잖아요. 네. 만 4살이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나이 한번 생각해보죠. 이 나이는요. 그 양육해주는 부모와 경험한 많은 것들이 기억에 남고 마음에 남아서 애착 패턴을 형성하게 돼요. 근데 금쪽이는 양육자가 여러 명이니까 또 애착을 한번 다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너준아 아빠는 카드 놀일까 오랜만에? 그래. 카드. 응. 어준아 거기 버스 몇 대 있어? 하나. 아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적게. 다 적게 있어. 서준아, 이건 뭐야 그러면? 어? 오. 어? 헷갈려하더라 진짜. 어렵지. 어려워. 서준아, 이건 뭐야 그러면? 이건 뭐야 그러면은? 차. 어? 어머나. 바뀌었잖아. 이거 차야? 어, 이게 사야. 같이 하자. 이거 나중에. 나중에 다시 또 하게. 적극적이다. 몇 시야? 아이고. 모르겠죠. 똑같은 거야, 어준아.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몇 개? 뭐요? 두 개. 3? 몇 개? 3? 몇 개? 방. 엄마. 어머니 참. 3. 잘했어. 0. 어? 0. 아닌데? 여덟 개면 선 두 개로 해야 돼. 하나로 부족해. 엄마 알겠어. 그렇게. 엄마는 어쩌니 주택 오해하고 있자니 아빠냐. 자꾸 껴드는 거 너무 싫어해. 자꾸 할머니 구경하는 거야. 그러면 복원만 계셔. 애기에도 헷갈려. 몇 개? 영. 할머니 옆에서 갑자기 막장 약간 닦으셔요. 딸기 하나는 어디 갔어? 하나 어준이가 먹은 대박. 거야? 딸기 하나 어준이가 먹었죠. 먹어버렸죠? 입을 앙앙 찝어서. 찝어서 배로 들어가 버렸어? 어. 아따 엄마 옆에서 막 계속 깨든 깬 뭘 못 하겠어. 안 그래도 야 지금 집중 못 하고 있는데. 간다. 어, 아빠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그러네요. 하죠. 할머니 때문에 너무 할머니 때문에 아니고 네가 안 하잖아. 아빠가 하는 것도 들었어. 아빠 다음 주에 하자. 뭘 다음 주에 했냐. 아버님 놀아줄 때도 많이 안 놀아주는 게 좀 제 눈엔 보였어요. 뭐랄까 그냥 애기하고 시간 좀 보내는 게 많이 없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 노는 것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빠도 예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정말 애를 예뻐하시는데요. 근데 약간 표현을 좀 세게 해보자면 그 시간을 그냥 때워주는 의무가 아까 숫자 그 카드를 가지고 요 정도는 내가 아빠로서 좀 공부를 가르쳐야지 라는 마음도 일부 있었지만 시간을 때우는 의미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애가 그냥 두드려 맞추잖아요. 그냥 2면 3이라고 하고 3분이라고 하고 모르는 거예요. 숫자에 대한 개념이 아직 단단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아 얘가 아직 숫자에 대한 개념이 없구나. 그러면 작은 단위의 수부터 제대로 가르치셔야 돼요. 그러나 이제 요 시간을 좀 때우는 마음이 있으면 아유 엄마가 끼어들어서 내가 못하겠네 하면서 이제 빨리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가자 어준아. 아 대충이죠. 차다. 우와 신세계다. 엄마 저 이거 나무 같아. 그래 시간 금방 가더라고. 진짜 천국이야. 어머 엄마 어머 엄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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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준아 왜 나와. 어차피 나무 무서운데. 안 무서워. 미끄럼틀 타고 놀면 돼. 친구들도 많이 있으니까 안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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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섭다고. 엄마 유경이 기저귀도 갈러 가야 되고 유경이 맘마도 주러 가야 되고 하는데 어준아. 원래 엄마 안 찾는데 저 때는 막 그러니까. 뛰어다니고 막 이러는데. 가서 놀아. 엄마 그럼 저기 유경님한테 데려다주고 와야 돼? 어 얼른 놀고 있어. 놀고 있어. 엄마. 놀고 싶은데 엄마 갈까 봐 불안한가 봐. 불안해. 무서워. 이런 것도 하고 있어. 준아 다 해봐도 돼. 어머 어머. 어준이가 해봐. 엄마, 엄마랑 같이. 이거 잡아 당기지 말고, 어준아. 엄마, 나 처음 뗐어. 어머, 어머. 엄마는요? 아이고, 엄마가 없어. 아이고. 아이고. 어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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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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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울겠다. 왜 어쩐 일이 미워하겠다. 왜 어쩐 일이.
미워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나 봐.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또. 아이고. 세상에. 어, 무섭겠다, 근데, 금쪽 입장에서는. 엄마가 그냥 얘기해줬잖아. 어준아! 엄마 보고 있는데. 어준아! 아이고. 어준아! 아이고, 아이고. 엄마랑 같이 놀고 싶은가 봐. 그런 데 가서 또 같이 놀고 싶지. 어디가 있어? 엄마 여기 있었어. 엄마 유경이 재우러 왔지. 놀랬어? 어준이 혼자 잘 놀면서 왜 그래, 어준아. 놀다가 어준이 그만 놀고 싶으면 와. 네. 엄마 근데 눈물이 나요. 왜 울어, 엄마 왜? 왜요? 갑자기 울고 있으니까. 왜? 네, 그래서 엄마 마음 좀 들어봅시다. 엄마 지금 눈물이 왈칵 쏟아지셨는데요. 그런 친구들이랑 좀 잘 놀았으면 좋겠는 마음에 데리고 가서 놀라고 한 건데. 근데 저렇게 미워한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속상하죠. 네. 말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아니 우리 금쪽이는 실제로 카페에서는 정말 무서워하는 것 같거든요. 맞아. 집에서도 무서워해요. 아, 집에서도? 그 그렇게... 전에는 그래도 뭐 네. 화장실도 혼자 잘 가고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불 다 켜져 있는데 방에 혼자 있는 것도 무서워하고 그냥 사람 안 보이는 것 자체를 무서워하더라고요. 불안한가 보다, 뭔가. 네. 물론 이제 이러한 불안, 두려움은 정서적 영역에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좀 편안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나이를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만 4살이잖아요. 근데 얘는 자기 나이에 어떤 인지기능이라든가 언어기능이나 이런 거에 발달에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스스로 무엇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스스로 하는 거에는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를 무섭다고 표현하는 면도 되게 많아 보여요. 그리고 얘는 또 왜 그럴까 생각을 또 해보면 엄마랑 좀 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키즈카페에서 애가 이렇게 끼우면서 나 잘했지 그럴 때 반응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면 되는데 짬만 나면 어디론가 엄마가 가 있어요. 무섭다고 하니까 좀 이렇게 씩씩하게 이런 걸 키워주고 싶어가지고 네, 일부러 혼자 놔둬보고 싶어요. 그 마음도 이해는 하는데 무섭다고 하는 그 원인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로 씩씩하게 키워야지 이렇게 되면 이제 아까처럼 자리를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풍요 속에 약간 빈곤처럼 아이랑 놀아주고 아이랑 시간을 보내주고 아이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되게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질적으로 아이가 아주 깊고 따뜻하고 아주 친밀하게 해주는 그 시간이 엄마하고 좀 부족한 것 같고 아빠하고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나 마음에서는 충족감이 떨어지면서 좀 불안하겠죠. 불안하니까 자꾸 무섭다고도 하고 불안하다고도 하고 보면 더 매달리고 징징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안정 애착에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유형을 저항형, anxious, resistant 유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되게 이제 어떻게 크면 이렇게 저항형으로 크나라는 거를 좀 연구를 해보면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가정. 근데 이댁은 이랬다 저랬다라기보다 여러 명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좀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부모가 작은 일에도 굉장히 과하게 반응하는 경우. 그러니까 막 너 죽고 나 죽자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부모를 사랑해. 근데 이런 행동을 할 때 미운 마음도 들어. 그래서 일관되게 아이를 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네, 그런 거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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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볼래? 좋겠다, 엄마랑 좋아. 공부하니까. 그렇지. 어준이가 한글 하는 건데, 어준아, 이것 봐. 이게 가라고 해, 가. 이. 가. 가. 싹둑싹둑 가위 할 때 가. 가위도 찾아주세요. 가위 어디 있게? 나 찾았다. 찾았다. 물고기 가위다. 아. 야, 공부를 이렇게 즐겁게 한다고? 너무 열심히 잘하네. 엄마, 지켰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요. 엄마 이제 저거 하자, 그리기. 그래, 너 그리기 다 해. 뭐 좀... 스티커? 그만, 색칠만 해. 어머나. 왜? 그만, 공부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어머, 어떻게 되게 숙... 야, 더 하자고. 뭐,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더 하자는 아이. 그러니까. 네. 어준아, 이만큼만 하는 거야, 공부는. 나 그리고 공부는 안 하고 싶어 하잖아. 어머. 이제 공부 끝. 어머. 엄마 같이 그려줘. 어준이 혼자 그려. 왜? 엄마 기다려. 안 기다려. 엄마 기다려. 어준이야, 좀 이따 놀자. 이때 할 때 더 시키지 않나, 그러니까. 원래? 아니 이거 색칠도 재밌어요. 아까 리액션 잘해주시다. 아니 지금 4살에 어준이 나 한글이 좋아, 수학이 좋아, 그림 그리는 게 좋아? 그림 그리니까. 그래, 엄마가 봤을 때 너는 공부에 소질이 없어. 어떻게 살아, 어준이. 아니 지금 4살에 아니 4살에 그림 그리는 게 제일 재밌지. 진짜 별소리다 했다, 별소리다 진짜. 어준아, 미대 갈 거야? 미대 오빠 할 거야? 미대 오빠? 어, 미대 언니? 오빠. 미대 오빠는 잘생겨야 돼. 너는 안 돼. 어머. 어머. 근데 너 미대 오빠 못 해. 어머. 왜? 네 술은 돈이 많이 들거든. 어머, 왜 그래? 엄마는 돈이 없어. 어준이 통장 털까? 어준아?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계속 옆에서 긁어 애를. 미디어 오빠한테 크게 딩. 근데 미디어 오빠 왜? 왜? 미디어 오빠 왜 좋아하는 거야? 그죠? 네. 그때는 마음이 어떠셨던 거예요? 제가 이제 학습지를 했다 보니까 19개월 때부터 조금씩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스티커 붙이는 거나 그림 그리는 건 좋아하는데 조금 숫자 적으라고 하거나 한글 적으라고 하면 금세 엄마 다른 거 할래 이렇게 하길래 그래가지고 제가 소질이 없다고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였거든요. 아, 선생님 그때부터 소질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그때는 진짜 숫자 다 싫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네. 이 나이는요 학습 능력이 좋으냐 나쁘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애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요 엄마들이 칭찬을 해주니까 애들이 고개 좋아서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얘는 더 하고 싶어 하는데 하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덮어. 덮으니까 애는 왜? 그렇지. 왜? 그러면서 난 더 하고 싶은데 막 이래요. 근데 엄마가 덮으면서 나 그리고 공부는 안 하고 싶어 하잖아.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요. 이걸 이렇게 딱 단정을 해버리는 걸로 일종의 낙인을 찍는 맞아, 거거든요. 낙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바꿔 말하면 너는 공부를 싫어하는 애야. 그러니까. 너라는 사람은 그래. 이렇게 딱 단정을 짓는 거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야 돼. 정말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뭐 그림을 그리겠다고 하니까 뭐 아주 연타로 그림은 안 돼. 정말이 들어. 미대 오빠는 잘생겨야 돼. 너는 안 돼. 왜? 네 술은 돈이 많이 들거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표현을 되게 많이 한다고 볼 수 있어요. 평상시에 많이 쓴다고 생각하셨어요? 아니면 보시고 나서 느끼신 거예요? 어떠세요? 평상시에 느끼긴 하는데 이제 호준이가 어릴 때부터 너무 미숙아로 태어나가지고 다른 또래들보다 어리고 작고 하니까 좀 더 강하게 컸으면 좋겠어서 좀 그런 걸 엄하게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의식적으로 그냥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하신 부분이. 네, 그래서 대체로 해봐가 아니라 안 돼가 많고 안 돼. 물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들어줄 수 있는 것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안 돼?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부정적인 표현을 많이 쓰시는구나. 이유를 꼭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왜 그럴까 하는 거는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가자. 아, 긴장하는구나. 아, 긴장 일찍 하셨네요. 예. 네. 야무지대, 우리. 네가 너 나보다 좀 잘한다. 네가 나보다 잘한다 하시네요. 며느리가 잘해요. 아유, 칭찬도 해주시네요, 우리 할머님이. 어준아, 유경이 온다. 응? 어? 동생 운다고? 네 살인데. 놀랬어. 어우, 착하다. 어머, 세상에. 놀아주는 거야? 어머! 어머! 너는 뭐 할래? 애기 볼래? 일할래? 전 일이요.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애기는 저 혼자 논디? 아, 저 안 놀잖아요. 놀잖아요.
저는 제 꿈이 있어요. 어머. 돈을 많이 벌어서 남편을 안 치는 거예요, 집에다가. 아버님 좋으시겠어요. MG 며느리. 갖고 남편 얘기 뭐라고? 당연하죠. 열심히 돈 벌고 있잖아요. 갑자기 지금은 누가 하냐고? 하고 있잖아요, 제가. 어준이가? 너는 일도 하고 애기도 봐야 돼. 애기들이 저 없어도 잘 자라잖아요. 어떻게 너 없는데 엄마가 없는데 잘 자란대. 에이. 할머니를 믿으면 안 돼. 할머니 아야해. 어머니 뚜껑 주세요. 착하네. 야, 이런 거를 시어머니랑 얘기한다는 게 너무 재밌다. 어머니 뚜껑 주세요. 뚜껑 하나 안에가 있어. 이거야, 여기도 하고 이렇게. 말 다 대화 끝나버려서 나하고? 그러면요? 애기를 어떻게 하는가? 뭘 어떻게 해요? 유능 할머니한테 맡긴다고? 그렇죠. 할머니 유능 안 해. 할머니는 가방끈도 없어. 흘러가다 보면 알아서 크겠죠. 오? 응? 오. 너무지 맥이요? 아니 근데 이거는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마가 아이 되게 사랑하고 예뻐하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아이와 실제 직접 보내는 시간 요거를 갖는 게 좀 힘드세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애를 네. 우리 놀려고 하면 뭔가 감정 소비를 서로 하게 되잖아요. 그런 걸 엄청 제가 좀 뭘 정확한 표현이세요. 반대하려고. 감정적인 거를 투여해서 엄마 소비라고 표현하셨지만 써야 되거든요. 내 마음을 좀 쓰고 시간을 써야 되는데 사랑은 하는데 그걸 좀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감정적 소비를 해야 되는 상황을 엄마가 좀 회피하는 것 같긴 해요. 네, 맞아요. 그거를 너무 사랑하는데 아유 어머니 이러고 또 맡기고 남편 어머 아유 왜 아빠 왔다 이렇게 하는 면이 있고 애가 뭘 더해 그러면 아야 이제 그만해 접어 약간 이런 면이 있어서 일종의 약간 회피거든요. 네 맞아요. 피해요. 네네. 그래서 왜 그럴까 하는 거는 좀 많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유 이뻐. 잘 때가 제일 이뻐. 잘 때 왜 이렇게 예쁘지? 오랜만에 먹는 시원하다. 진짜 맛있어요. 육 타고 나서 먹는 술이. 오랜만에 먹으라고. 근데 애기 깰까 봐 그냥 조용조용히. 오준이도 사랑스럽지만 육이는 보고서만 한 말도 못하고 죽고 있는데 너무 예뻐 죽겠어. 그냥 웃는 얼굴에 너무 예뻐 죽겠어. 너무 사랑스러워 죽겠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좋은데. 야, 이 얘기를 왜 금쪽이한테는 안 하고 그러니까. 나 오히려 아이한테 안 하고. 근데 솔직히 오빠 나는 셋째 욕심은 있다. 근데 봐줄 사람이 이제 없어. 어머님도 너무 아프시고 힘드시고 하니까 봐줄 사람 우리는 믿는 게 어머님밖에 없어. 거기서 고통받는 거는 어머님과 고모와 고모부부 그런 거에 반성하는 거지. 이게 맞나 싶은 거지. 너무 우리 생각만 하고 있고. 아쉬워 계시네. 그런 거에 반성하는 거지. 이게 맞나 싶은 거지. 맨날 오빠랑 얘기하면서 우리 둘 다 어릴 때 사랑 못 받았으니까 어준이한테는 사랑 잘 주자 해놓고서는 마음처럼 하는데 나는 사랑받고 싶어서 눈치를 본 거야. 어릴 때부터 이게 빠삭한 거지. 나는 이 사람이 친자식이 아니다. 이 사람 눈에 들어야 된다. 너 또 스토리가 있으시구나. 그랬구나. 방법을 몰라. 올라가지 마. 그렇구나. 그런 면이 있었구나. 네. 아이고. 네.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엄마 좀 어린 시절에 좀 어떻게 크셨는지 좀 들어볼까요? 저 어릴 때부터 이제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셔가지고 다른 새 가정에서 자랐었는데 이제 그분이 저를 좀 때리고 이렇게 했었대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없는데 그래서 엄마는 그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빠한테 다시 저를 보냈어요. 7살 때 다시 또 새로운 환경에 와가지고 그런 거 눈치를 보면서 사랑받으려고 눈치를 많이 보고 했었죠. 고생 너무 많이 했다.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더 좀 그러니까. 진짜 진심으로 이렇게 기대시는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보니까 깊고 따뜻하게 아 좋다 이런 경험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따뜻한 사랑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는 하고 싶은데 지금 이 상태이신 것 같네요. 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사랑을 주는 건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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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시절에 이런 부분들 이걸 결핍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아닌 부모한테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당연한 요구이거든요. 이거를 못 채운 사람들이 결핍이 생겨요. 네. 마음 안에. 그럼 이 결핍으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어떤 사람은 이 결핍 때문에 나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 엄마는 아니야 나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 그래서 내 편, 내 편이 있다라는 거. 이게 금쪽이 엄마한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나한테 따뜻한 가족이 있다라는 거. 네. 자, 그런데 내가 걱정을 하는 건 뭐냐면 마치 가족 사진처럼 우리가 거실에 걸어놓은 가족 사진은요 굉장히 다 행복하게 웃고 있으면서 제일 이렇게 좋은 모습을 찍어요. 아유, 째려보고 있는 가족 사진은 없어요. 그것처럼 엄마가 원하는 그런 행복한 가족 요거를 원하는 게 일종의 판타지 같아요. 판타지 이거 굉장히 원하는데 이걸 꾸리기 위해서 직접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직접. 그렇지. 내가 일상에서 직접.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실제로 받아본 적도 없어서 지금부터 엄마는 그걸 딱 알아차리고 정말 많이 노력해야 돼요. 네. 아니 근데 문장 완성 검사도 하셨어요. 네네. 네. 해봤더니 어머니는요. 네. 행복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보면은 행복한 가정. 행복, 나는 행복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에게서 자녀란 아이를 나는 부모로서 어떻게 대해야 되나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면서 행복에 대한 그 큰 틀에 안에 내용물을 엄마가 잘 채우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딱 하나만 골라서 먹어. 뭐 먹을 건데? 아저씨, 닭 내어버리기. 아, 잘 드셔야 돼. 육아하시는 분들은 잘 드셔야 돼. 엄마, 매줘 좀. 할머니가? 먹어야지. 할머니가 해줄게. 줘봐. 이게 안 맞아. 맞아. 이런 걸로. 할머니는 계속 저렇게 주고 싶어. 그렇지. 엄마는 또 안 그러고 싶어. 그렇지. 맞아. 자. 잘 먹네. 잘 먹네. 스스로 먹어야죠, 어준아. 엄마는 이제 강하게 키우고 싶어서. 어준이 아가 아니잖아. 알아서 먹으면 되나? 그러다 배고파 봐야 또 지가 알아서 먹지. 한이 없이 먹이기만 하면 지가 어떻게 배가 부른지 모르잖아. 아이고. 아유, 2대1로 싸우니 또 속상하시겠다. 할머니 입장에서. 근데 진짜 그 지가 지 배가 고픈 양고픈데 지가 판단을 하고 지가 먹어야지. 근데 꼭 할머니랑 먹으면은 할머니한테 먹여달라고 하고 어린 양을 더 부리잖아요. 일부러 더 도망다닌다니까요. 어머 어떡해. 그래. 그럼 나갈래. 분갈을 할래. 와, 카드를 꺼내주셨다. 그치 어머니 참고 참았던 카드 레드 카드 나옵니다. 분갈을요 갑자기요? 철렁해야지. 아니 막 갑자기가 아니고 살면서 언제쯤 계획을 하고 있냐. 전 그랬잖아요 어머니. 그 집을 허물어도 다른 집 가서 어머님이랑 같이 살 거라니까요. 무조건 1층은 어머님, 2층은 저희. 아, 이런 며느리 또 없다. 대단하네 또. 또 좋아도 하시는 네네. 것 같아요. 왜? 네? 육아 맡기려고? 그것도 있지만 어머니 혼자 쓸쓸하시잖아요. 그런 마음도 있겠지 어머님과 같이. 좋은 거 사드시고. 그럼. 또 한 명 더 늘어날 수 있으니까요. 아이 욕심이 또 있으시네요. 양심의 가책이죠. 어머님한테 당연하게 맡겨야 되니까. 내가 안 보면? 안 보면은 그러면 접어야죠 마음을. 생각이 없어? 그러죠. 아니 생각은 있어도 어머님이 못 봐주시면은 애기를 나만 놓고 길바닥에 놔둘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볼 생각은 안 하고. 내가 며느리한테 당한다 당해. 며느리 못 해보겠구만. 시어머니가 자야지 짝까시요. 아버님 무조건 가만히 계세요. 글쎄 내가 자꾸 아파서 하니까. 그러니까요. 걱정이다. 자식이 난다는데 못나게 말리기도 그렇고 또 나라고 또 부추기기도 그렇고. 지금 당장 할 건 아니니까 그건 차분히 생각해도. 원하기도 하시는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안 따라주니까. 야 근데 의외로 셋째 가지 생각이 너무 놀랍다. 너무 이뻐서 그런가요? 애기도 너무 예쁘기도 하고 이제 저나 오빠나 형제들끼리 막 이렇게 좋았던 그런 게 없어서 그냥 형제가 많으면은 오복하니 다복하니. 일단 저는 셋째 낳는 거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육아의 중심이 지금 엄마 아빠가 아닌 게 문제거든요. 네. 육아의 중심이라는 거는 이렇게 전업으로 아이를 하루 종일 육아를 하라는 의미만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육아의 중심이 돼서 집에 돌아왔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할 거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키우냐 하는 거에 굉장히 많은 의논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돌봐주시는 어머님도 쉬셔야 하기 때문에 휴일은 어떻게 하자라든가 이러한 육아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약간 어머님이 모든 육아의 중심이 되고 모든 걸 도맡아 하시면서 약간 얹혀서 하는 것처럼 뒤에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같이 도우시면서 육아의 중심만 된다면 쉽진 않겠지만 일을 병행하면서도 셋째 낳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두 분이 같이 도우면서 힘을 합해서 키우는데 그 중심을 두 분이 잡으셔야 된다, 찾아오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아, 네. 맞아. 자, 그럼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금쪽의 속마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아, 귀여워! 찢어진 청바지 입었어. 귀엽게 생겼어. 금쪽아, 안녕? 안녕. 응? 쪼코끼야, 뭐야. 아, 너무 귀엽다. 어, 진짜 귀여워. 녹는다, 누가. 자기 소개해 줄래? 나 다 진짜 이거 어전이야. 응? 금쪽이가 좋아하는 건 뭐야? 엄마, 아빠, 나 할머니를 좋아해. 우와. 이뻐. 누구랑 놀 때 제일 좋아? 생각하는 거야. 잘 모르겠다. 어? 너무 침침하니까. 아예 안 놀아줘. 아빠 오셨어요. 아빠는 어때? 아빠한테 바라는 거 있어? 착하게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저냐 이렇게 보내줬으면 좋겠다.
혹시 엄마는 어때? 다 좋아하는 것 같아. 다 좋아하는 것 같아. 표정부터가 지금 달라졌어. 엄마한테 말해봤어? 내 말이 안 들려줘. 어준이야, 너야 주면 좋겠어. 이런 데 다니다가 어준이가 찍어가지고 뭐 이런 데 피도 나고 그랬거든요. 뛰어다니다가 쿵 찍어가지고 그러면 진짜 죄인같이 미안하더라고요. 며느리한테 아야 미안하다 어쩔까 어준이가 이러고 피나서 다쳤단다 이제 그러고 어준이 배 아파? 아니야 안 아파? 이제 괜찮아? 어준이 아프면 말해야 돼. 서운한 거 있지. 때로는 그렇게 말을 안 하니까. 근데 며느리는 그랬어. 몰라.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 아예 말을 안. 아들도 모르지. 몰라 나갔다. 그렇게 와주시면서도 맞아. 봐준 공은 없다고. 아유. 셋째요? 꽁께 올해 들어서 내가 많이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자신이 없어요. 그렇지. 아, 그래도 어머니 쓰러지면 어떡해. 아기 애기들한테 항상 미안하죠. 못 챙겨줘서. 아유. 그래서 사랑이 가득한데 그게 지금 어디를 어떻게 제대로 잘 모여야 될지가 지금 막 정해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사랑을 준다고 그래도 준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것 금쪽이가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쵸. 전혀 몰랐어요. 진짜. 네 살짜리가 저렇게 말할지 몰랐어요. 저런 외로움을 갖고 있고 할 줄 몰랐네요. 오 박사님 방법을 모르시는 거잖아요. 방법을 네. 좀 알려주세요. 네. 우리 금쪽이가 속마음에서 했던 이야기를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모만이 줄 수 있는 그리고 부모에게서 꼭 받고 싶은 그 깊고 따뜻한 사랑을 아이가 달라는 거거든요. 특히 엄마나 아빠는 아이와 친밀하게 보내는 시간의 물리적 양이 너무 적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늘리셔야 되겠죠? 퇴근하셔서 30분이라도 그 시간은 아이한테 집중하고 몰두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할머니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엄마 아빠한테 받고 싶은 또 사랑이 있는 거니까 그걸 주셔야 해요. 그래서 그걸 주잖아요. 아마 빠른 시간 안에 이 아이는 많은 부분에서 편안해질 거라고 봅니다. 하시면 돼요. 머리로만이 아니라 하시면 돼요. 오 박사님이 훈육을 잘 하라고 했잖아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야 된다고. 어준이가 만약에 정리를 안 하거나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아직은 어리니까는 보상이 필요하고 장난감이 됐든 용돈이 됐든
용돈은 안 돼. 아니. 더 근데... 컸을 때. 지금부터 무슨 돈이요? 아니, 함께 그거를 대략적으로 하고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 이제 이렇게 해보자는 거니까 딱 그 보상을 어느 하나로 딱 정하기도 애매한 게 그러니까 만약에 정리를 잘 했을 때에는 칭찬 스티커를 줘서 몇 개가 모이면 장난감 하나를 사준다 이런 게 낫지 뭐 칭찬 스티커 10개 모으면 뭐 장난감 하나 시험 보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근데 그것도 나는 금액을 정했으면 좋겠어 그 장난감도 오빠가 정리하라고 했을 때만 아빠가 스티커 주니까 아빠 말 만들어야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할머니랑 정리했을 때 정리 잘하면 할머니가 주고요 저녁에 또 정리하면 주고요 또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맞춰가는 거죠 그러면서 키워? 어 시작! 동동 우와 공이 파도 탄다 파도! 파다! 떨어지지 않지 떨어지지 않지 시작! 하나 둘, 셋! 아무리 거센 파도가 와도 떨어지지 않지 떨어지지 않지 다시 내려온다 잡아 낙엽이 춤을 춰서 못 잡겠다 어, 나 이거 잡을 수 있어 다시 내려온다 잡아 어, 나 잡았다 어준아 잡았지? 예 잡았어요 간다 슈 어준이 잡을 수 있어 어준아 간다 우와 잡을 뻔했어 성어준 큰 거 줄게, 큰 거. 슈! 어준아, 이번에도 큰 거. 2분 걸리지 말고, 어준. 우와, 어준아, 이거 뭐야? 공룡발. 공룡발이야? 우와, 어준이가 낙엽을 만들고 있어. 우와, 진짜 공룡 발자국이다. 멋있다. 아고 잘한다 이제 나와 여기 이쪽에 해봐 이쪽에 옳지 우와 이거 봐봐 보라색 낙엽이 나오고 있어 왜? 어준이는 말도 잘하고 엄마 아빠 할머니 생각해줘서 고마워 어준아 오늘 같이 놀러 갈까? 잘한다 잘하고 있어 보너라 보란 나비 흰 나비 됐어. 와 멋있다. 옳지? 누가 그랬어, 누가? 돌아와. 잠이 왔어. 자. 즐겁게 보내고 가자고 진짜 둘이 오랜만에 났네 없었지 이런 일이 없었지 네, 모임에서 그치 며느리한테 얘기 다 맡기고 할머니 휴가다 그러고 왔지 새끼만 없으면 먹어야 돼 그럼 고기 싸 먹어 잘 먹겠습니다 여경이 좋아 성아주 이제 성 왼발 왼발 어준아 빨래 끝 아프다 어디 뾰라랑 인어공주는 왕자님을 보는 순간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어준아 엄마 왜? 저것 봐 어준아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조리원에서 어준이 맘마 먹고 있는 거야. 누가 맘마 먹였어? 엄마가. 엄마가? 엄마가 맨날 어준이 엄마 배 만지면서 어준아 사랑해. 어준아 얼른 보고 싶어. 건강하게 태어나 하면서 매일매일 얘기했는데. 어준이 오늘 하루 동안 엄마랑 함께 했는데 어땠어? 네, 재밌었어. 재밌었어? 태어났고 뽀뽀. 맞았어. 우리 많이 했다, 그치? 식당 갔을 때 맛이 어땠어, 음식 맛이? 맛있지. 똥. 어준이 오늘 어린이집에서 뭐하고 놀았어? 소풍 가기? 소풍 갔어? 원래 찜질방에는 달걀하고 식혜를 먹어야 된다 했어요. 아! 오, 깨졌어요. 아! 아! 찜질방 식혜 맛있다던데요? 맛있어. 엄마하고 떨어져서 그렇게 산지를 몰랐지, 나는. 나는 네가 그렇게 잘한지도 몰랐고. 많이 힘들었겠다, 살면서. 원치도 않고요. 기대도 없고요. 왜 울어요, 어머니? 그 얘기가 엄마 힘들었겠어. 엄마, 엄마하고 보고 싶었겠어. 엄마처럼 생각하고 살아. 투정도 하고. 서운한 거 있으면 서운하다고 말해. 그래, 엄마한테 못 받은 사랑 내가 줄게. 너도 나한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고. 엄마처럼 생각해. 어머니 그 카마이 놀고 계세요. 알았어. 지금 지은이가 잡채하고 갈비찜하고 고기 구우고 막 뭔 동그랑땡도 하고 지금 아주 난리 났다. 가자 가자. 으아 난 탔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맛있어요? 많이 주세요. 잘 만드세요. 밥 안 먹고 싶은데. 저기다 밥 하나 해줄까, 밥? 이렇게. 어준아. 어준아. 어준아, 엄마 봐봐. 지금 밥 안 먹으면 밥 없는데 어준이 괜찮겠어? 대신에 밥 시간에만 밥 먹을 수 있어. 밥 안 먹을 거면 가도 돼, 어준아. 내 방에. 대신에 어준이 2층 가서 배고프다고 해도 밥 없는 것만 알아야 돼. 어준아, 여기 앉아봐. 어준아, 엄마가 일한다고 피곤해서 힘들다고 안 놀아주고 그러면 어준이 어땠어? 엄마 왜 말해? 어? 엄마가 어준이 마음을 한번 알아보려고. 힘들어 어준아, 엄마 못 놀아줘 그랬잖아. 그때 응. 어준이 기분이 어땠어? 안 좋았어? 응. 엄마가 힘들어가지고 안 놀아줬다고 해가지고 찝찝했죠. 그랬구나. 응. 엄마가 이제는 엄마 힘들다고 하지 않고 어준이랑 5분이든 10분이든 꼭 놀아줄게. 응. 알았지? 응.
이제 어준이가 막 소리 내서 웃고 하면 좋죠. 아, 엄마가 많이 변했구나. 내려온다. 잡아. 준아, 엄마가 널 미워하지 않는데 미워한다고 생각하게 해서 미안하고 이제는 더 많이 사랑해주고 놀아줄게. 사랑해. 엄마 사랑해. 어머 귀여워. 어머. 때렸어. 자. 아우 이거 어떻게 하냐. 아우. 이거를 라고 해요. 왜 그런 거지? 아니 엄마 아빠가 야를 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이고 이 새끼인데 왜 갑자기 또 짜증인데? 아까 짜증 무슨 애겠지? 아유 궁축이 다 듣고 있는데 너무 가슴 아프게도 얼마나 큰 기쁨이고 희망인지를 엄마는 놓치고 있어요. 선글라스 낀 것처럼 못 보고 있어요. 어머 그렇게 된다니까 어머니. 아니야 선생님이 직접 할 거야. 채널 A